7월쯤에 무슨 어떤 상태냐면 원래는 12월에 오픈이 됐어야 되는데 그 첸젠이라는 뭐 하여튼 그런 회사가 있는데 거기서 좀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오픈이 그러니까 새로운 신규를 아예 안 받고 있어요. 아예 애터미뿐만이 아니라 다른 신규 업체들을 아예 허가를 안 받고 있고 지금 그 직소에 대한 법을 조금 개정하고 있어요. 좀더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사람이 한명 죽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법을 개정하고 있는 상태고 그 개정이 끝나면 다시 허가를 재개를 할 거예요. 근데 이미 애터미는 법인 허가랑 제품 허가가 끝났기 때문에 그 직소 허가만 남아있기 때문에 아마 허가가 바로 풀리면은 거의 빠른 시일 내에 허가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그 정부 쪽에서 언제까지 법 개정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 나온 게 12월이나 내년 전까지는 법 개정이 이루어지면은 1월이나 2월쯤에 허가 다시 신청받을 거라는 그런 통보가 왔기 때문에 확정된 건 아니지만 그러면 한 6월이나 늦어도 7월까지는 할수 있겠다라고 애터미 본사에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조금 더 늦어지게 되면은 일단 그 직소 말고 간판으로 오픈을 할 거래요. 일단은 지금 직소로 정식 오픈을 한다고 해도 그러니까 소비자가 있고 그다음에 직소상, 경소상 이렇게 중국은 세 가지로 오픈될 거예요. 소비자는 그냥 한국보다 더 쉽게 간단하게 그 가입만 하면 타오바오 가입하듯이 가입만 하면 소비자는 바로 되는 거고요. 대신에 본인 포인트는 쌓이되 하위 포인트는 안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난 먼저 소비자로 등록을 할 거야. 한국 등록을 일단 해요. 그러면은 이 사람 밑에도 스폰서가 이렇게 사람 많이 달아올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소비자에서 소비자 구매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뭐 240만 포인트, 어떤 사람 300만 포인트 이런 식으로 자기 포인트는 다 쌓아놨을 거잖아요. 그러면 바로 나는 경소상을 한다. 그러면 회사에다가 그 경소상 조건에 맞춰서 이렇게 신청만 하면은 이 자리에서 그대로 경소상에 오픈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요 포인트도 그대로 갖고 있고 그때부터 이 하위에 있는 파트너들의 포인트가 나한테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될 거기 때문에 소비자로서라도 빨리 다 먼저 가입을 해서 시작을 하는 게 굉장히 좋고요. 그다음에 직소상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랑 똑같아요. 소비자랑 완전히 똑같은데 물론 직소 허가는 받아야 허가 그 사업자 등록증이 있어야 돼요.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상태에서 소비자랑은 똑같아요. 자기 포인트는 쌓이고 하위 포인트는 안 쌓여요. 대신에 이 직소상으로 사업자 등록증을 접수를 한 직소상 같은 경우에는 한 지금 11가지가 직소 품목이거든요. 이 11가지 직소 품목에 대해서는 20%인가 30%를 바로 수당을 줘요. 책정을 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에 오픈이 되면은 바로 100가지가 런칭이 됩니다. 100가지가. 이 100가지 안에는 해모임이나 홍삼당 같은 해모임, 홍삼당, 비타민C 이런 주요 제품들이 한꺼번에 런칭이 될 거예요. 예를 들면은 뭐 말레이시아, 미국, 싱가포르 다 처음에는 화장품만 런칭을 했거든요. 해모임이나 그런 건강식품인데 런칭이 안 됐어요. 인도네시아는 아직까지 런칭이 안 됐고요. 왜냐면 그쪽은 건강식품에 대해서 되게 이제 뭐라 그러죠? 무슬림 허가받는 게 되게 심하기 때문에 강화되어 있기 때문에 들어가는데 어려워요. 근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 우리나라랑 거의 건강식품류가 비슷하다 보니까 허가가 빨리 나왔어요. 그래서 오픈하자마자 100가지 정도. 우리나라에 없는 제품까지 런칭이 될 거거든요. 예를 들면, 애기 식기 있죠. 애기 식기 같은 게 FIC에서 다 만들어가지고 오픈할 거예요. 옥수수 식기. 이런 거. 근데 이 100가지 중에 11가지 정도. 11가지에서 16가지 정도만 직소 품목으로 지정돼 있어요. 그럼 이 11가지 제품에 대해서 판매하는 거.
판매에 대한 수익이 20%에서 30%를 바로 돌려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15,000원짜리 치약을 하나 팔았다. 그럼 20%면은 300원인가요? 3,000원이 바로 나한테 수당으로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내가 먹고 써도 수당으로 주고요. 그거를 내가 내 아이디로 구매를 해서 다른 사람한테 팔아도 그게 수당으로 또 떨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직소 품목이 있고 직소상의 그 단계로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6월이나 7월에 정식으로 중국이 오픈이 안 되면 이 직소 제도 못 할 거예요. 그래서 런칭이 100가지가 되는데 소비자냐 직소상이냐 여기까지. 원래는 중국의 애터미 법상은 소비자, 직소상, 경소상이 있어요. 경소상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처럼 하는 거, 다른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 똑같이 하는 건데 직소라는 제도로 들어가기 때문에 중국은 이 직소상이 하나가 더 생성이 되거든요. 근데 지금 아까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6월이나 7월에 정식으로 오픈을 하면은 이 세 가지가 다 있을 거예요. 세 가지 단계가. 그래서 소비자만 하고 싶으면 소비자만 하고 경소상으로 하고 싶으면 경소상을 하죠. 근데 경소상이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 같은 경우에 직소상으로 하려고 할 거예요. 한 가지 제품에 대해서 20% 30%밖에 못 받는데. 근데 경소상으로 할 경우에는 우리나라처럼 똑같이 이렇게 하위 포인트가 쌓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소상을 많이 육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근데 정식 오픈을 안 할 경우에 너무 오픈 늦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 직소상까지 있는 광무판매법으로 일단 돌려서 요 제도까지만 하다가 차근차근히 정식 오픈을 하게 될 예정이에요. 이런 형태고 지금 아까 말했다시피 뭐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이런 데는 해모임 먹고 싶어서 난리예요. 그러니까 뭐 해무임을 한번 먹으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이나 중국 사람들은 중국 사람들도 이제 일부만 좋은 걸 너무 많이 먹잖아요. 무슨 뭐 차 종류도 너무 좋고 건강에. 그래서 사실 좀 건강에 웬만큼 좋지 않고서는 효과를 보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효력을 보는 사람이.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해무임을 두 포를 먹어요. 하루에. 하루 두 포 먹는 거랑 하루 한 포 먹는 거랑 느낌이 정말 다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거의 두 포를 먹어야지만 효과를 잘 보는데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같은 분들은 하루에 한 포만 먹어도 효과가 너무 빨리 나는 거예요. 할아버지들이 막 무릎이 안 아프고 막 이래요. 이게 막 과대 광고가 아니라 실제로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런 효과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하루에 한 포를 먹기도 하고 두 포를 먹기도 하는데 처음에는 해무임이라는 걸 다른 건강식품들은 좋다고 해놓고서는 효과가 별로 없잖아요. 그런 걸로 인식을 해서 그냥 별로 탐탁지 않게 생각하고 먹었는데 믿고 먹은 것도 아니고 그냥 탐탁지 않게 속는다 생각하고 먹었는데 효과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해모임이 너무너무 잘 나가고 있어요. 막 일주일에 180박스 막 이런 식으로 나가고 있거든요. 근데 중국도 아마 해모임이 꽤 잘 나갈 거예요. 근데 또 해모임이 너무 잘 나가니까 포인트를 또 올렸어. 원래는 그 네 박스에 10만 포인트였었거든요. 근데 이제 15만 3천 포인트로 5만 3천 포인트가 올랐어요. 근데 애터미는 너무나도 공정하고 정직한 게 잘 나가는 제품은 이렇게 포인트를 올려주거나 아니면 포스를 올려주거나. 해무임이 어떤 제품이냐면 아까 얘기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한국 원자력 연구원의 연구진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제품이 해무임이에요. 왜냐면 우리나라는 한국은 자원이 없어요. 특히 북한에는 뭐 갈탄 이런 게 많지만 남한은 특히 그냥 자원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한국의 남한의 가장 중요한 자원이 기술이에요. 테크놀로지. 기술인데 한국의 대부분의 새로운 신기술이 다 한국 원자력 연구원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캘이라고 하거든요. 캘이라고 하는 한국 원자력 연구원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원자력 연구원에서는 가장 똑똑한 사람들 다 가요. 포항공대, 카이스트 이런 친구들이 다 가서 거기서 밥 먹고 하는 일을 연구하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들이 고급 인력이다 보니까
연구비를 엄청 많이 들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애터미에 런칭하기 전에 여기서는 늘 적자, 마이너스, 적자 몇백억 대 적자를 내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자원이라는 거는 기술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를 뭐 적자가 난다고 해서 없앨 수 있다거나 그런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게 골치 아닌 골치덩이인 이런 정부 기관이었어요. 그런데 이곳에서 높은 기술을 애터미에서 다 상용화를 해버린 거예요. 그게 대표적인 게 바로 해모힘이랑 그 다음에 더페임이라는 화장품이에요. 이 해모힘은 처음에 만들어진 거는 이 캐리의 연구원들이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그 다음에 과로를 하다 보니까 암 뿐만이 아니라 뭐 별거별거 이상한 질병들을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해서 이 연구진들을 위해서 면역력을 상승시키고 암을 예방하는, 그리고 거기에는 원자력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방사성 블록킹, 레디에이션 블록킹 역할을 하는 그런 물질을 만들어라 해서 7년에서 8년간에 걸쳐서 만든 게 바로 이 해모임이에요. 근데 이 해모임이 효과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럼 이것 가지고 우리만 먹지 말자. 어차피 국민 세금으로 만든 거니까 국민들도 한번 다 먹게 해보자 해서 이걸 상용화를 시켰던 게 30호에 77만원. 일반 유통으로. 30호에 77만원. 그러니까 일반 유통은 그만큼 보통 적으면은 75%가 많으면은 90%. 특히 화장품 같은 경우는 90%가 광고비, 유통비, 연구비거든요. 뭐 관리비로 이만큼 다 들어가고, 실제로 그 원가는 1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건강식품류는 75%가 그렇게 되는 거고, 실제 원가는 35%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최대한 해도. 근데, 그래서 일반 유통으로 돌렸더니, 이게 연구비가 너무 많이 들다 보니까, 한 30%에 77만원이었다. 그랬더니 거의 안 사오는 거예요. 한 달에 500박스만 받았던 거예요. 이래서는 공장을 돌릴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유지를 해야 될까 고민하는 찰나에 이 애터미의 박한길 회장님이 이거를 내가 한 달에 2000박스를 팔겠다. 그러니까 여기에 맞춰서 계산을 해달라, 원가 계산을 해달라 해서 처음에 30호에 이제 14만 8천원 이렇게 됐었어요. 근데 이거를 4박스 했을 때 30만 6천원 해서 한 박스에 7만 6,500원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잘 나가는 거예요. 만 박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 달.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45호 그 다음에 48호, 막 이렇게 조금씩 52호 이렇게 늘리다가 지금 현재는 60호에 8만 4천 원. 이게 회장님이 되게 재밌는 게 잘 나가면은 순이익이 많이 남을 거 아니에요. 그럼 보통 회사는 이익을 많이 남겨서 내가 더 부자 되는 데 쓰겠죠. 근데 이 회장님은 딱 그 35%는 회원들한테 주잖아요. 그러면 이게 소비자들한테도 소비자들도 이익인데 수당을 안 받는 소비자가 더 많단 말이에요. 92%가 그냥 수당을 안 받는 소비자예요.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 소비자가 92%나 되는 거예요. 그만큼 제품이 너무 좋고 싸니까 계속 쓰는 사람들인 거예요. 92%가. 근데 보통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그 반대잖아요. 90% 이상이 사업자고 10%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소비자가. 근데 애터미는 92%가 소비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장님이 이 사람들한테도 돌려줘야 된다, 이익을. 그래서 해모임도 늘리고 또 더페임이라는 화장품 용량이 처음에 120에서 135로 늘었다가 150까지 늘려진 거예요. 회장님이 자꾸 이제 그 용량을 늘리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바깥에 나가보면은 양은 점점 줄는데 가격은 더 비싸지잖아요. 그러니까 애터미는 너무 잘 되니까 회사가 자꾸 발전을 너무 커지니까 이익이 많아지니까 이게 다 이렇게 돌려주는 거예요. 자기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이게 레터미 회사의 진짜인 거예요. 선하고 베풀 줄 알고 나누고. 아까 제한 그러니까 아까 이게 처음에 방사능을 막기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했잖아요. 자유롭게 드시면서 이렇게 방사능을 막기 위해서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과대 광고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거는 과대 광고가 아니에요. 뭐냐면 뭘로 받았냐면은 면역력 상승, 방사능 방호. 이 방사능 방호라는 거는요, 레디에이션 블로킹, 그러니까 흡수가 안 되게끔 막아주는 뜻이잖아요. 근데 특허는 방사능 배출이라고는 못 받는 거예요. 왜냐면 1년 동안 짧은 시간에 이게 그 뭐지 역학조사를 못하고 역학조사를 하려면 막 5년, 10년 이렇게 걸리잖아요. 역학조사 없이 1년 동안 빨리 연구를 끝내서 특허를 받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블로킹까지밖에 특허를 못 받았지만 실제로 배출까지는 방사능. 근데 방사능도 그냥 레디에이션. 우리가 알고 있는 그막 위험한 방사능, 원자력 막 그런 게 아니라요. 일렉트로닉 레디에이션. 그러니까 전자파도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런 거를 배출을 시키는 거죠. 이거는 저도 몰랐어요. 제 인도네시아 그 레디에이션 스페셜리스트 닥터 만나기 전까지는 저도 몰랐는데, 거기에 제가 이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50명 정도 모였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레디에이션 스페셜리스트 닥터라 가지고 자카르타에서 꽤 유명하더라고요. 다른 의사들도 있어요. 인도네시아에 그 다른 뭐 소아과 의사, 피부과 의사가 다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나이 사람 안다고 이 사람 그 세미나도 많이 하고 강의도 많이 하고 그러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꽤 유명한 스페셜리스트 닥터인데 그 사람이 자카르타뿐만 아니라 다른 데 돌아다니면서 방사능이 없는 사람들을 체크를 했는데 지금까지 몇천 명을 체크를 했는데 2명 정도만 네거티브였대요. 거의 뭐 애기, 어린이, 성인은 네거티브인 사람 단한 명도 없고.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하면 방사능을 배출할 수 있을까? 왜냐면 방사능 때문에 암에 걸리고 심지어 치매도 걸리고 정신병 있죠. 정신병 뭐그뭐 그, 뭐, 정신병 때문에 우리가 사람도 막 죽이고 하잖아요. 그리고 우울증 이런 것들도 다 레디에이션이랑 일렉트로닉 레디에이션이랑 다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다 배출할 수 있는 방법을 그 사람이 직접 연구해보고 다른 네트워크 뭐 좋은 거 많잖아요. 뉴스킥도 있고 뭐 희한한 또 뭐죠? 좀 유명했던 거 예전에 그 체험단 사장님이 했었다. 아니 허블라이 말고 시너지도 있고 막좀 유명하고 좋다는 제품을 다 먹어보고 다 연구를 했대요. 근데 자기가 직접 또 해보고 왜냐면 우리가 뭐그 동의보 막 이런 데 보면은 약초들 막 성분이 있잖아요. 그런 거 약초들 조합해가지고 자기가 만들어도 되는데 수십 년을 연구했지만 방사능을 배출하는 거는 하나도 못 찾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얘기를 하는 게 방사능을 배출을 한번 몸에 쌓이기 시작하면 배출을 할 수가 없으니까 최대한 방사능을 맞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핸드폰도 하루에 한 시간만. 컴퓨터 하루에 1시간만 이렇게 딱 제안을 해놓는 걸로 강의를 많이 했대요. 근데 그날도 제가 세미나를 하는데 50명 정도 모였는데 다 체크를 했더니 다 양성 포지티브가 나온 거예요. 근데 저만 내가 지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깜짝 놀라가지고 이거는 기적이라고 미라클이라고 그러면서 어떻게 했냐고 핸드폰 안 쓰냐고 이러는 거예요. 저 맨날 핸드폰 쓰고 TV도 많이 보고 컴퓨터도 많이 하고 수시로 노출이 있다 그랬더니 이건 진짜 미라클이라고 어떻게 한거 같냐고 그랬더니 해모임밖에 없다. 내가 이 사람들 어떤 사람은 오메가3도 먹고 어떤 사람은 뭐도 먹고 다 겹치는데
다른 거는 내가 인도네시아 사람들하고 다른 거는 해모임밖에 없는 것 같다라고 했더니 이 사람이 자기 회원들을 이 사람 당연히 가입을 했고 대통령이 회원들을 데리고 같이 이제 실험을 한 거예요. 딱 6개월 먹으니까 다 네거티브 100% 다 해모임 6개월 먹고 다 100% 네거티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아기도 먹고 있고 저나 실험도 먹고 있는데 알레르기 알죠? 알러지가 그냥 환경에서 오는 것도 있지만 많은 부분은 그 전자파로부터 많이 온대요. 그러니까 원인이 만약에 내가 알러지가 전자파로 온 알러지가 있고 아니면 어떤 사람은 전자파가 원인이 아닌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전자파로 온 알러지 같은 경우에는 100% 치료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랑도 정말 깨끗하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뭐 다른 모든 알러지가 다 나올 수 있다고는 말을 못하겠지만 적어도 전자파로 인해서 면역력이 떨어진 알러지는 아마 가능할 거다 이렇게 그 의사가 얘기한 거예요. 네,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해모임은 어디 나가도 근데 해모임을 처음에 딱 안내를 했을 경우에 많이 못 믿어요. 왜냐면 처음 들어보고 생소한 건강기능식품이기 때문에 또 사실 뭐 시너지다 어디다 뭐 좋다 엄청 막 오버 애드버테이징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해모임도 처음에 못 믿는데 한 한두 달 먹어보면은 알만한 사람들 많거든요. 네, 그렇게 되어 있고 지금 애터미란 사업은 회사는 이미 다 알잖아요. 회사는 뭐 한국오드랄연구원이랑 한국콜마랑 합작해서 하는 제품을 연구 독점을 하고 있고 좋은 제품을 아주 저렴하게 왜? 연구비랑 광고비랑 유통비가 안 되기 때문에 좋은 제품을 아까 75%가 최소 75%가 된다고 했잖아요. 유통비, 연구비, 광고비가. 근데 이거를 빼고 그 거의 원가에서 조금만 더 붙여가지고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똑같은 제품에 비해서 적게는 6배, 많게는 10배 이상, 10배, 20배 정도까지 가격이 저렴하게 나가기 때문에 이 애터미 회사에서 나온 이 제품들을 정말 아는 사람들은 애터미 제품밖에 못 써요. 그럼 저도 마찬가지고 제 주변 사람들도 제가 좋아서 애터미 제품을 쓰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뭐 스타벅스나 다른 해외 사람들도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에 어떤 신제품을 런칭할 때 한국은 먼저 와서 실험을 해본대요. 한국에 성공하면은 다른 나라에서 100%라고. 그러니까 한국이 표본 국가가 됐어요. 뭐든 해외에 되게 큰 회사.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지인 얼굴 보고 물건을 구매하지 않아요. 그건 딱 한 번뿐이에요. 근데 저희 고모 같은 경우에는 삼성 그 부사장까지 지냈다가 퇴직하셨거든요. 근데도 애터미 제품을 특히 건강식품 같은 경우는 거의 애터미 제품만 먹거든요. 화장품은 아직 못 믿어서 워낙에 이제 잘 살다 보니까 비싼 제품을 써야 된다는 인식 때문에 화장품은 아직 안 맞거든요. 건강식품은 애터미 제품이 너무 좋은 거예요. 특히 해모임이랑 홍삼이랑 오메가3 이런 것들. 그래서 정말 좋은 제품을 싸게 팔아서 재구매가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연금성 소득으로 갈 수 있는 사업이다. 이것까지는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애터미의 기본은 좌에 50명, 우에 50명, 애용자라 하면 내가 쓰는 제품은 다 애터미로 바꿔서 쓰는 그런 사람. 예를 들면 뭐 샴푸, 린스, 폼클렌저, 화장품 아니면 뭐 오메가3 아이비템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먹잖아요. 비타민 같은 거에도 그런 것들을 다 그냥 내가 안 쓰는 걸 추가하는 게 아니고 내가 쓰는 거를 애터미로 다 바꿔서 쓸 사람 좌우 50명 애용자를 만들면 이 사람들이 저기 웹사이트 사잖아요. 나한테 구매하는 나 갖다 줘 이러거나 아니면은 내가 상점을 차려놓고 우리 집에 구매하러 온다거나 그게 아니라 그냥 가입만 시켜주면 타오바오처럼 아니면 뭐 온라인 쇼핑몰처럼 그냥 자기가 로그인을 해서 구매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 50명
명이 떨어지면 또 사고 떨어지면 또 사고 이렇게 해서 나한테 수당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그걸 바로 연금성 소득이라고 하는데 요즘은 이 연금성 소득이라고 얘기하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이것도 과대한 거라고. 그래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소득이다. 요즘에 이렇게 대외적으로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3대까지 상속이 돼요. 근데 3대까지 상속이란 거고 중국에서는 말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연금이라는 거랑 상속이라는 것을 중국에서는 과대방법으로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정말 애터미 법상으로 보면은 상속 가능하도록 만들어놨어요. 근데 중국에서는 왜 그 말을 하지 말라고 하냐면 이 회사가 계속적으로 3대까지 유지가 될지도 모르는데 상속된다고 하면은 그건 과대광고다 이렇게 막고 있기 때문에 이제 중국에서는 상속이란 말을 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상속될 수 있다가 정확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50명 50명 애용자를 만드는 게 첫 번째 관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마지막 목표는 아니에요. 우리의 마지막 목표는 하위에서 나같이 열심히 일할 파트너를 만들어서 키워서 내가 계속 직급을 올라가는 게 우리 진짜 목표인데 첫 번째 관문, 첫 번째 관문이 바로 50명 대 50명. 우리가 대학 들어간다고 끝이 아니잖아요. 대학에 들어가면 할 일이 더 많죠. 숙제도 많고 졸업하려면 또 과제도 많고. 근데 그 입학 관문이 있잖아요. 시험을 잘 봐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처음에는 소비자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소비자를 만드는데 처음부터 막 네가 쓰는 제품을 다 바꿔! 하면은 바꿀 사람이 전혀 없겠죠. 그래서 그냥 편한 거, 가족 누구나 쓸 수 있는 거. 예를 들면은 화장품 이러면은 좀 부담스러울 수가 있잖아요. 근데 칫솔, 치약부터 시작해서 세제, 뭐 정말 바꾸기 전혀 부담 없는 거. 화장지 뭐 이런 거 살살살살 바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애터미가 너무 좋은 게 칫솔이랑 치약만 써놔도 정말 애터미의 매료가 된다는 거예요. 혹시 써보셨어요? 어, 너무 좋죠. 그러니까 특히 프로폴리스 치약 같은 경우에는 진짜 뭔가 화하지도 않으면서 강아지도 아니면서 또 구내염도 다 프로폴리스가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구내염도 치료가 되고 자극적이지도 않고 그리고 칫솔 같은 경우에는 금분이기 때문에 세균도 안 살고 곰팡이도 안 끼고 그리고 라운드 코팅으로 잇몸도 안 상하고 그리고 싸기 때문에 매달 바꿀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로 애터미 제품에 대해 신뢰가 빨리 쌓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다른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좀 비싼 제품을 사야지만 뭔가 효능이 있고 싼 제품은 미끼 상품이라고 해가지고 정말 질이 형편이 없거든요. 근데 애터미는 정말 저렴한 제품부터 시작해서 다 질이 너무 좋으니까 작은 것부터 시작을 할 수가 있다. 그 사람들을 처음에는 한 가지 두 가지 제품을 바꾸다가 그 다음에 하나씩 추가를 하는 거예요. 추가를 하는 과정에서 세미나도 초대하고 슬쩍 애터미는 이렇게 소비자를 만들면은 그냥 반복적으로 쓰기 때문에 연금성 소득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사업이다 이렇게 슬쩍 알려도 주고 그러다 보면은 나처럼 일하는 파트너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기본은 이거예요. 좋고 싼 제품이기 때문에 반복 구매가 가능하고 그래서 내 좌우에 어느 정도 소비자 분담만 있으면은 그 사람들이 반복적으로 구매해서 나에게 지속적인 수당을 안겨준다. 이게 애터미의 기본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냥 일반 소비자들은 나랑 정말 친하지 않은 이상 의리가 없어요. 의리가. 그래서 만약에 우리 내 가족이다. 그러면은 내가 애터미 온라인 쇼핑몰 사장이 뭐 당연히 안 떠나겠죠. 계속 웬만해서는 우리 아들 건데 애터미 치약 써야지 그러면서 계속 반복적으로 구매를 할 거잖아요. 엄청 친한 친구라면 또 그럴 거고 근데 엄청 친한 친구나 가족들이 좌우 50명이 생길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또 나랑 그렇게 친하지 않은 관계에 형성한 사람들도 여기에 와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은 떠날 수 있어요. 떠날 수 있는데 안 떠나게 만드는 게 관건이거든요. 뭐냐면 그 사람들도
캐시백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 소비자들이 여기 소비자들이 한 라인에 공유를 하잖아요. 포인트를. 그러면 내가 구매할 거 있거나 내가 판매할 게 있으면은 맨 밑에 있는 사람 이름으로 구매를 하겠죠. 아니면은 여기 이제 여기 위에 있는 사람 구매하겠죠. 그러면은 이 사람들에는 우측만 소비자일 경우에요. 소비자. 사업자, 사업자, 소비자일 경우에 우측에 아무나 한 명만 가입을 해놓고 1년에 한 번 내 아이디로 구매하고 그 외의 거는 다 이 아이디로 구매하는 거예요. 그러면 좌측은 사업자인 사장님이 계속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여기서는 포인트가 계속 30만 포인트가 계속 뜰 거예요. 그러면 이 소비자들은 우측에 30만 포인트가 뜨면은 수당을 받겠죠. 수당을 받겠죠. 그럼 이러면은 약 6%에서 7% 캐시백이랑 똑같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6%에서 7% 캐시백, 내가 좋고 싼 물건을 쓰는데 이렇게나 많은 캐시백을 주는 데는 어디도 없거든요. 예를 들면 이마트나 홈플러스 가면 0.1% 캐시백이 아니라 상품권으로 줘요. 캐시가 아니라. 그러면은 800만원어치 사야 겨우 5천원어치 상품권을 받는 거예요. 신한카드에서 행사하면은 0.4%가 쌓여요. 이것도 당연히 상품권으로 주고요. 그리고 동네에 있는 할인마트 보면은 제일 캐시백이 많이 되는 데가 0.8%. 여기도 돈으로 주는 게 아니라 무슨 물건으로 줘요. 라면, 뭐 이런 거. 세제. 물건으로 주거든요. 그리고 다이소 알죠? 다이소는 0.5% 캐시백이에요. 여기는 다이소 제품 살 때 할인. 요걸로 결제할 수 있어요. 일부만. 그렇다고 전체 결제는 안 되고. 요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6%에서 7% 통장에 찍어주잖아요. 애터미는. 이런 데는 세상에 없어요. 근데 또 애터미는 좋고 싸요. 좋고 싸면 캐시백이 없어요. 예를 들면, 저기, 시장 가보면, 쭉 물건 내려놓고 청바물시장 이런 데는 캐시백이 안 되잖아요. 싸게 사는 대신에. 좋은 제품을 싸게 사는 대신에 캐시는 포기하는 거죠. 캐시를 포기하는 거예요. 근데 애터미는 좋고 싼 제품을 쓰는 것과 동시에 6%에서 7% 캐시백을 주는 거예요. 이거는 소비자에 해당하는 거죠. 소비자. 사업자 아니에요. 사업자는 뭐 화위에 있는 포인트를 다 합산해서 주니까 더 많은 포인트가 쌓이는 거고요. 소비자한테는 이렇게 2% 7% 캐시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장님이 별로 안 친한 친구예요. 그래도 애터미 좋고 싼 제품을 쓰는데 캐시백이 된다. 그러면 정말 애용자가 되는 거예요. 안 떠나. 다른 제품 좋은 거 있다고 해도 안 떠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애용자 50명을 만드는데 캐시백을 받을 수 있도록 알려줘야 돼요. 끊임없이. 처음에는 특히 한국에서 일하거나 아니면 중국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캐시백에 대해서 잘 모르더라고요. 중국도. 근데 처음에는 캐시백을 6%에서 7% 주니까 이런 식으로 구매를 해라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기존의 캐시백만 생각해서 그거 얼마 된다고 넣어놨어 필요 없어 귀찮아 이렇게 대부분 얘기해요. 중국도 마찬가지고. 근데 한번 받아보잖아요. 나 얼마 사용도 안 했는데 얼마 살지도 않았는데 벌써 돈이 6만원 7만원이 들어왔어? 깜짝 놀라. 그때부터는 계속 구매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권사님들도 텀이 다단계야 그러면서 나한테 얘기하지 마 그러면서 물건은 정말 잘 사. 계속 나한테 갖다 달래. 내가 구매하는 방법을 알려주는데도 자꾸 갖다 달라고 하는데 어쨌든 그 사람들을 스스로 구매하게끔 만들어주는 게 1단계. 그러니까 단순 소비자가 아니라 캐시백을 받는 소비자를 만들어주는 게 내 1단계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우리가 애터미에서 1단계는 소비자 만들기잖아요. 소비자 만들기가 소비자 만들기에도 단계가 있는 거예요.
1번 소비자 만들기. 소비자는 만들 수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소비자는 되고 안 되고요. 내가 말을 유창하게 못하더라도 자주 만나고 자주 애터미 제품에 대해 소개를 하고 치약 하나를 다양하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구내염에도 좋다, 구취에도 좋다, 이 구내염도 나았다. 아니면은 심지어는 피부에 약간 염증 생긴 것도 치약 바르면 나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심지어는 우리 시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피부가 진짜 약해요. 너무 곱게 자라신 분처럼 진짜 피부 약하거든요. 근데 그런 분조차도 막 피부에서 진물이 난대. 그 애터미 프로폴리스 치약을 발랐더니 하루만에 깨끗이 나와요. 완전 이렇게 새살처럼 난 건 아니지만 그 진물이 안 나고 꾸덕꾸덕 굳은 거 있잖아요. 그렇게 엄청 많이 났어요. 그래서 피부과 약도 올해 한 달을 먹었는데도 하나도 안 났었는데 치약 발랐더니 하루만에 났어요. 그런 케이스도 있어요. 빨개지지도 않았어요. 그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제품 소개를 하면은 소비자는 내가 하기 나름이야. 근데 일단은 첫 번째로는 1단계는 써보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판매를 통해서 소비자를 만드는 게 대부분 몰라요. 공짜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좀 웬만하면은 판매를 통해서 알리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일단 소비자 만들기는 첫 번째는 판매, 두 번째는 스스로 구매. 수당을 받으려면은 어떻게 돼야 되냐면, 그러니까 소비자 수당이에요. 사업자를 떠나서 소비자 수당 받으려면 내 아이디에 30만 포인트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좌측에 있는 모든 사람의 포인트의 합이 30만. 그리고 우측에서 모든 포인트의 합이 30만. 이렇게 되면은 내가 수당을 7만 정도 받게 돼요. 세금 떼고 6만 6천 원에서 6만 7천 원 되거든요. 그러니까 7만 정도를 받게 되는데, 처음에는 어차피 내 아이디에 30만 포인트를 채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 아이디를 이용해서 스스로 구매하겠고 그거를 계속 알려주는 거예요. 오늘은 뭐 이제 팔았잖아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뭔가를 쓴다. 그러면 친구한테 친구가 오라 소리 안 해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뭐 필요해? 뭐 한번 결제해볼까? 유산균 안 먹어? 유산균은 5만 2천 원이니까 유산균 하나 무료 배송이거든요. 한 유산균 한번 먹어봐. 4개월치 5만 2천 원, 한 달에 13,000 원밖에 안 해. 이렇게 안내를 하는 거죠. 그러면 그래, 그거 한번 갖다 줘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 핸드폰에 앱을 깔아서 아이디로 로그인을 해서 그거를 직접 구매하게끔 계속 반복적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스스로 구매할 수 있게끔. 스스로 구매하는 거 사실 우리는 너무 쉽잖아요. 너무너무 쉽잖아요. 근데 왜 알려줘야 되냐면 습관을 잡아줘야 돼요. 습관. 쿠팡 쓰는 사람은 쿠팡만 써요. 위메프 쓰는 사람은 또 위메프만 써요. 티몬 쓰는 사람은 티몬만 써요. 속이 습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습관을 잡아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 같은 경우에도 한 4년 정도는 소비자만 했거든요. 그때 이왕이면, 왜냐면 이게 한 3개월쯤 되니까 돈이 들어오더라고요. 신세계, 그러니까 이마트에서는 1년을 해도 5,000원짜리 쿠폰권을 주는데 여기는 3개월 만에 막 7만원씩 주니까 혼자 외식을 해도 되고 옷을 사 입어도 되고 신발을 사도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혹시 세제가 애터미에 있나? 그러면 이왕이면 애터미에 있는 거, 애터미 먼저 들어가는 거, 뭐가 내가 필요한 게 있다 그러면 무조건 애터미 먼저 들어가서 그 제품이 있는지 없는지 먼저 살펴보고 없으면 다른 데로 넘어갔던 거예요. 소비자만 할 때도. 그래서 소비 습관을 잡아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3단계가 캐시백을 받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은 내가 30만이 됐을 때, 그 내 하위 멤버가 30만이 됐을 때 좌측에도 30만이 넣었어요. 그러면은 우측으로 한 명만이라도 가입을 해라.
나이미로 계속 구매를 해야지 캐시백을 받을 수 있다. 이걸 안내하면서 안내를 평소에 안만 해도 사실은 근데 안내를 꾸준히 해야 돼요. 소비의 경읽기라는 말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해도 못 알아듣는다는 거거든요. 무슨 말을 해도 못 알아듣는 한이 있더라도 계속 얘기를 해줘야 돼요. 우측에 한 명 가라가 그래야지 캐시백을 받아. 계속 얘기를 해요. 그러면 어느 순간 이 30만이 넘은 친구가 나 치아 칫솔 선크림 필요해 이렇게 얘기했을 때 아 그거 너 30만 낮춰서 우측으로 사면은 캐시백 포인트 저장이라고 뭐라 그러죠? 쌓이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립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 남편이라도 가입을 시키거든요. 그러면은 이거 통과 먼저 했죠. 그 다음에 이거 먼저 익숙해졌죠. 그 다음 단계 캐시백 받는 거 연습 좀 시키면 금방 따라요. 근데 처음부터 이거를 1단계로 한꺼번에 뛰어넘으려면요. 애터미 너무 복잡해, 너무 어려워. 안 받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즘 복잡하고 귀찮은 거 싫어하잖아요. 근데 이거 먼저 클리어 하고, 그 다음에 이거 클리어 하면은 그 다음 단계 클리어 하는 거는 쉽거든요. 더하기 빼기 먼저 가르치고 곱하기 가르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처음부터 곱하기로 넘어가면은 애들이 수학은 싫어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근데 이렇게 차근차근히 하면은 이 사람이 잘 따라와요. 그리고 자기가 좌측 우측 포인트 보면서 자기가 다 캐시백 포인트를 알아서 발휘하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소비자 만들긴 해서 반드시 이 애용자라는 것은 캐시백을 받는 소비자라는 뜻이에요. 웬만한 제품을 다 산다는 뜻도 되지만 캐시백을 받는 소비자여야지만 안 떠나요. 정말 이 소비자여야지만 나의 연금성 소득을 책임져 줄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1단계는 소비자 만들기인데 소비자 만들기에도 이렇게 단계가 있다. 먼저 써보게 하고 그 다음에 써봐서 오 좋다 하는 사람은 스스로 구매하도록 하고 자기 아이디로 어차피 30만을 채워야 되니까 자기 아이디로 해서 구매를 하게 하고 30만이 다 찬 그 소비자한테는 어떻게 하면은 캐시백을 받는지 차근차근 알려주는 거예요. 차근차근 일단 한 명 달아서 이 사람 아이디로 사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또 어떤 때는 이거 돈 받아서 되게 괜찮다 해서 막 가족들한테 막 알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어느 순간 우측 포인트가 좌측보다 더 많이 뜰 때가 있거든요. 그때는 또 이거는 좌우측을 맞추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네가 구매할 때 좌우측을 다 봐가면서 적은 데다가 먼저 구매를 해라. 그런 거를 좀 단계적으로 가르쳐 줄 수가 있어요. 소비자를 먼저 만들어야 돼요. 이 사람이 애터미에서 소비자가 안 되면 제품에 대해 신뢰가 없잖아요. 제품에 대해 신뢰가 없는 사업자는 다른 다단계 사업자들이랑 똑같아지는 거예요. 근데 제품에 대해 신뢰가 있는 사업자는 달라요. 애터미는 다른 네트워크랑 다르다는 거를 확실히 알게 돼요. 애터미가 다른 네트워크랑 다른 거는 철저하게 소비자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터미는 다른 네트워크랑 완전 다른 거예요. 그냥 네트워크가 아닌 거예요. 근데 저는 애터미가 어떤 사람을 저보고 그래요. 아, 네트워크인데 왜 네트워크 아니라고 그러냐고. 그냥 당당하게 네트워크라고 얘기하면 되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실제로 애터미가 네트워크가 아니기 때문에 네트워크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거짓말하려고 네트워크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왜냐면 네트워크는, 물론 애터미도 단계적으로 있지만, 첫 번째 네트워크는 철저히 이익중심이야. 이익중심, 사업자 중심. 그래서 가입비가 있고, 그 다음에 한 달에 얼마 사야 되는, 소비를 해야 되는 게 있고, 그러니까 미션이 있는 거죠. 그리고 한 달이 지나면은 그동안 모아졌던 게 싹 사라지고 다시 시작해야 돼요. 그런 것들이 다 있는데, 애터미는 그런 네트워크의 기본이 다 없어요. 가입비 없고, 유지비 없고. 30만 포인트 하면은 7만 원이 되잖아요. 기간이 없어요. 내가 가입을 하고, 10년 뒤에 만들어도 그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한 공유, 무한 누적, 무한 누적이라는 게 내 하위 포인트의 합산이라는
되지만 시간적인 누적도 되는 거예요. 오늘 건 누적되고 내일 건 누적되고 10년 뒤 건 누적되고 다 누적된다는 게 시간적인 누적 개념도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애터미는 그냥 온라인 쇼핑몰이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사실 사장님도 온라인 쇼핑몰을 하니까 이 받아들이기 쉽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저도 온라인 쇼핑몰을 하고 싶었어요. 왜냐면 저는 예전에 공무원이었다 그러잖아요. 공무원은 철밥통이긴 하지만 월급이 많지 않아요. 근데 공무원 월급으로 먹고는 살아요. 그냥 편안하게 돼지처럼 먹고 사는 거예요. 근데 내가 뭐 다른 취미생활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좀 막 나누고 산다거나 이런 일은 전혀 생각을 할 수가 없거든요. 정말 이기적으로 내 것만 챙기고 그것도 내 것도 막 이렇게 여유롭게 챙기는 게 아니라 정말 아껴야 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삶이 난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좀 돈을 많이 벌고 싶다.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돈을 많이 벌려면 사업을 해야 돼. 사업을 하려면 판매를 해야 돼. 판매를 하려면 요즘엔 온라인밖에 없어. 점점 없어지잖아요, 오프라인은. 사람들이 오프라인 매장에서 구경만 해. 그리고 구매는 온라인에서 해.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해야 돼. 그래서 내가 알아봤더니 너무 복잡한 거예요. 주문서도 제대로 딱딱 받아야 되고 하나라도 실수하면 큰일 나잖아요. 그리고 그걸 또 포장도 해서 보내야 되고 일일이 관리까지 다 해야 돼요. 그런 것들이 저는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포기를 했어요. 아 그래 그냥 공무원이나 하지 뭐. 그런 상태에서 애터미랑 사업을 만난 거예요. 애터미는 누구나 쉽게 온라인 쇼핑몰 사장, 온라인 쇼핑몰 창업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회사예요. 네트워크라고 하기에는 물론 지금 현재의 그 분류로 현재 분류로 네트워크로 분류가 되어 있기도 하지만 중국에서 이제 직소로 분류가 되어 있긴 하지만 속으로 정말 의미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이거는 정말 순수한 온라인 쇼핑몰 사업이란 정말 순수한 가입비 없죠? 유지비 없죠? 가입만 시켜주면 이 사람이 구매하면 포인트로 환산해서 나한테 돈이 들어오잖아요. 근데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온라인 쇼핑몰을 차리려면 내가 막 발로 뛰면서 제품 질이 어떤지 제품 이런 질이 좋은지 얼마에 판매해야 되는지 내가 다 알아봐야 되잖아요. 근데 애터미는 정말 좋은 제품을 회사에서 찾아. 그래서 그거를 있는 대로 가격 깎아. 깎을 수 있는 데까지 깎아. 그런 사업 다음에 자 이거를 파세요. 이렇게 우리한테 주어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귀찮은 과정이 하나도 없어요. 제품을 선정하는 과정도 없고요. 온라인 그 도메인을 만들 필요도 없고 그리고 주문도 내가 받을 필요도 없고 포장도 내가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모든 귀찮은 거는 회사에서 다 해줘요. 그러려면 회사는 뭘 먹고 살아. 그렇기 때문에 회사에서 정해놓은 수당 체계에 따라서 우리가 관리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 체계가 네트워크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왜냐면 라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네트워크다, 가장되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상으로 봤을 때는 정말 네트워크랑은 동떨어진 거예요. 딱 온라인 쇼핑몰인데 귀찮은 걸 회사가 다 해주고 내가 하는 건 회원방이야. 근데 회사한테 이익을 내려면 회사가 정해놓은 대로 회원관리를 해야 돼. 어떻게? 두라인으로. 두라인 밸런스 있게 회원관리를 해야 돼. 그게 바로 애터미예요. 누구나 쉽게 온라인 쇼핑몰 사장이 될 수 있는 거. 귀찮은 건 회사에서 다 해주고 우리는 회원관리만 하면 되고 모집만 하면 된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애터미의 개념이에요. 애터미의 개념이 정말 중요해요. 애터미의 개념이 바로 지금까지 이해 다 하시겠어요? 다 들었던 내용인가요? 네.
애터미의 개념이 바로 서지 않으면요, 절대 성공 못 해요. 개념이 바로 서지 않으면 마인드가 바로 서지 않아요. 마인드가 바로 서지 않으면 파트너가 제대로 따라오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개념이 엄청 중요해요. 애터미의 사업에 대해서, 애터미의 마케팅 플랜을 보면요, 두 라인을 성공을 시켜야 되고요. 그리고 한쪽 라인은 스폰서랑 공유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예를 들면은 지금 사장님이 김 사장님, 네. 김태영, 네. 김 사장님이 여기 있다. 그럼 김진 사장님이 사장님 좌측으로도 가입을 이렇게 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애터미에 대해서 개념이 없는 사람이 애터미에 대한 마케팅 플랜, 그러니까 보상 플랜, 애터미의 개념이 없는 사람, 다른 개념이 없는 사람이 애터미가 무슨 사업인지도 모르는 사람이 애터미의 보상 플랜만 듣고 자기 나름대로 해석해요. 욕심부러기처럼 해석해요. 그러면 좌측에는 몇 명 달려있네, 포인트가 막 떠있어요. 30만 포인트 이렇게 떠요. 그러면은 나는 우측만 해야지 이런 사람이 있어요. 또는 스폰서가 인맥이 별로 없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좌측에 사람을 못 따라줬어요. 한 명도 못 따라줘서 뭐야, 스폰서 쟤는 내가 하는 것만 받아먹고 있네? 이런 식으로 잘못 오해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스폰서와 파트너의 관계는 그런 관계가 아니거든요. 나도 스폰서의 관계처럼 나도 내 파트너의 관계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갑을 관계도 아니고 농락의 관계도 아니고 제가 사장님보다 사업을 먼저 시작했다 뿐이지 사장님이랑 저랑 똑같아요. 그냥 완전 수평적인 관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도 애터미가 이 마케팅 플랜 그대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수평 관계이기 때문에. 중국은 다단계가 불법이잖아요. 그러면은 거기는 수직 관계이기 때문에 뭐 내 밑에 있는 사람 그러면서 약간 밥을 관계처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불법이에요. 근데 애터미는 다 100%예요. 그래서 수평 관계이기 때문에 애터미가 이제 중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수평 관계인데 보상 개념 없이 보상 플랜만 들어가면 이렇게 안 좋은 마인드, 제대로 개념이 없는 마인드가 잡혀 있게 돼요. 그럼 어떻게 되냐? 만약에 김 사장님 좌측에 김준 사장님 파트너 한 분이 엄청난 분이라서 대박을 터뜨렸어요. 그럼 사장님이 좌측이 끝났어. 좌측을 사장님은 하나도 뭐 사람 단 적도 없고 관리를 한 적도 없고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러면은 사장님 속으로는 아싸 하잖아요. 아싸 나 한 줄만 하면 돼.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당연한 거죠 그거는. 만약에 이것이 진짜로 터졌다면. 그러면은 사장님이 아싸 하고 운이 좋을 것 같지만 의외로 성장이 더 느려요. 왜냐면 사장님은 두 라인을 할 줄 모르거든요. 두 라인을 안 했으니까. 한 줄은 그냥 놔버렸으니까. 한 줄만 해봤으니까 당연히 한 줄만 하는 것도 어려워요. 두 줄 다 하는 거랑 한 줄 하는 거랑 거의 힘이요 비슷해요. 어떻게 보면 예를 들면은 한 줄이 끝난 사람이 한 줄을 두 줄을 하다가 한 줄이 끝나면은 정말 쉽거든요. 근데 한 줄만 처음부터 한 사람은 너무 똑같이 어려워요. 똑같이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 줄 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파트너들한테도 두 줄 하는 방법을 못 가르쳐. 그리고 파트너들도 사장님이 한 줄만 한 거를 다 눈치를 채기 때문에 파트너들도 자꾸 한 줄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사장님이 성공하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운이 좋아서 한 줄이 끝난 거지 어떤 파트너도 정말 한 줄을 끝내줄 수 있는 스폰서가 없거든요. 어떤 스폰서도. 왜냐면 인맥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고 애터미는 어차피 두 줄이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도 결국엔 이 밑에 있는 사람이 있을 거고 그럼 이 사람한테 이 위에 있는 스폰서가 또 한 줄을 해줄 수가 없잖아요. 이거는 어떤 식으로 생각해도 불가능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관리적 능력이 뛰어나서 모두가 두 줄씩 하자 그러면서 짐을 다 나눠주는 거예요. 그럼 나도 많이 힘들지 않으면서 다 똑같이 두 줄씩 하니까 내가 10명 관리하고 내가 또 10명 관리하고 이렇게 짐을 다 나눠주는 거예요. 누구 한 명이 짐을 가지고 다 관리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관리 능력이 뛰어나서 두 줄을 완전 성공시켰다고 해도 사장님이 이 사람들을 성공시키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애터미는 두 줄을 하는 사업이라는 게 머릿속에 있어야 되고 나도 두 줄을 해야 되고 내 파트너한테 두 줄을 하는 방법을 가르치고 원래 애터미는 두 줄을 책임지는 사업이고 내가 내 성공을 책임져야 된다. 이런 애터미의 기본적인 개념을 반드시 나무자 알아야 되고 그대로 내 파트너한테 전달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애터미는 두 줄밖에 안 되고 한 줄씩 공유하잖아. 그러니까 네가 스폰서 네가 한 줄을 해. 그럼 내가 한 줄을 열심히 할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 그렇게 되면은 스폰서가 이 한 줄을 다 하면은 여기에 있는 사람도 또 그렇게 얘기하겠죠. 스폰서 네가 한 줄을 해. 근데 이 사람의 스폰서는 이 사람도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람 혼자서 한 줄을 다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또 자기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는 처음에는 인맥이 이제 시작해서 다 살아있잖아요. 그러면은 자신 있을 것 같아요. 내가 한 줄 다 해줄 자신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도 결국에는 이 밑에 또 사업자가 또 생기죠. 이 사람은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 자체로는. 그럼 이 사람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면은 다 같이 무너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한 줄씩 잡고 하자 라고 하는 순간 그 그룹은 무너지는 그룹이라고 봐야 돼요. 왜냐면 이 사람도 스폰서, 이 사람도 스폰서인데 이 위에 있는 스폰서만 위주를 한다면 결국에는 해낼 수가 없어요. 누가 이 라인을 끝까지 해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 사람이 부담이 점점 늘어요. 근데 이게 그대로 복제돼요. 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똑같이 얘기해요. 복제가 진짜 무섭거든요. 복제. 복제란 말 알죠? 중국에도 복제라고 하나요? 그러면 이 사람도 똑같아요. 그러면 너 이 스폰서가 한 줄 해주고 있으니까 너도 이 한 줄 해내. 그럼 나도 이 한 줄 해낼게. 그러면 이 사람이 그때 느낄 거예요. 이게 잘못됐구나. 내가 이 한 줄을 해낼 수가 없구나. 그럼 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아, 나도 이 한 줄을 해낼 수가 없구나. 이 밑에쯤 가게 되면은 깨달아 그거를. 그리고 이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무수히 많은 소비자가 있거든요. 그럼 소비자들 이 사람은 소비자예요. 철저한 소비자예요. 철저한 소비자인데 이 사람 우측으로 사업자가 나올 수가 있어요. 얘는 머리가 나빠서 못 알아듣었지만 머리 똑똑한 사람이 또 알아듣고 나 이거 사업할래 이럴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이 사람은 두 줄을 해야 돼요. 근데 이 센터 분위기가 한 줄씩 하는 분위기 있는 센터가 또 있어요. 우리 센터는 절대 원칙대로지만 다른 잘 안 되는 센터 가보면 한 줄씩 잡고 있는 센터가 있어요. 나중에 볼 거예요. 우린 한 줄씩 해 이렇게 얘기하는 센터도 있어요. 근데 그런 센터들한테는 이런 사업자가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그런 사람들은 한 줄도 이렇게 어려운데 두 줄 하면 불가능하다 이런 생각을 다 갖고 있어요. 우리 센터를 보시면 다 두 줄씩 하고 있어요. 근데 성장이 따박따박 잘 되고 있거든요. 한 줄 처음부터 두 줄을 시작한 사람은 처음부터 한 줄 시작한 사람하고 똑같아요. 근데 처음부터 한 줄 시작한 사람이 두 줄 하게 되겠죠. 근데 처음부터 두 줄을 하면은 같이 키워나가면 되기 때문에 더 쉬워요. 그리고 내 파트너가 아, 저 스폰서가 두 줄 하는 거 보니 나도 두 줄을 해야 되겠구나 하고 또 두 줄씩을 해. 그러면은 처음부터 두 줄을 한 파트너는
스폰서는요, 가면 갈수록 쉬워져요. 근데 한 줄만 잡는 사람들은요, 가면 갈수록 어려워져요. 분명히 밑에 소비자들이, 분명히 밑에 사업자들이 나오면 더 쉬워져야 되는데, 오히려 짐이 더 얹혀져요. 근데 다 두 줄씩 하면요, 각자의 짐은 각자가 해결하고, 각자의 성공은 각자가 책임지기 때문에 점점 내 짐이 덜어져요. 그래서 일단 소비자 만들기 있잖아요. 1단계. 그때까지만 힘들어. 그리고 그 소비자들 중에 괜찮은 사업자가 나와서 그 사람이 제대로 지은 사람처럼 제대로 성장시키기까지 그때까지만 힘이 들어요. 힘든다는 게 뭐냐면 소비자 컨택 하면서 사업자를 찾을 때는 심적으로 굉장히 힘들어요. 마음적으로. 왜냐면 이게 좀 인식이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제대로 돼 있지 않다 보니까 막 그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일단 사업자를 딱 찾으면요 그때부터는 마음이 되게 편해져요. 근데 몸이 바빠져요. 왜냐면 내 소비자도 관리를 해야 되는데 사업자분들 소비자도 같이 따라다녀야잖아요. 두 줄이니까 단위로. 그럼 더 많았잖아요. 그러면 또 따라다녀야 되고 관리도 같이 처음에 해줘야 되고 가르쳐줘야 되고 이러니까 몸은 바빠. 근데 마음은 엄청 편해요. 너무 즐거워요. 그러니까 성공이 눈앞에 가까이 오는 걸 아니까. 그러니까 몸은 힘들어지는데 마음이 편해져요. 반대죠. 그러니까 사업자 한두 명 나올 때는 사업자를 괜찮은 사업자로 독립적인 사업자로 키워낼 때까지는 몸은 힘들어요. 지금 제가 막 중국, 인도네시아 막 돌아다녀서 몸이 힘들듯이. 근데 그 사람들이 독립을 하면 그때부터 완전 너무 편해지는 거죠. 그런 사업이에요, 처음에는. 내가 점점 쉬워진다면 사업을 제대로 하고 있는 거고, 점점 어려워진다면 사업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또는 내 파트너가 사업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개념은요, 애터미는 두 줄을 해야 되고, 두 줄을 하게 하는 거. 그러니까 나부터가 두 줄을 해서 같이 관리하는데 모아놓고 얘 따로 하고 얘 따로 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한꺼번에 하면 돼. 윈윈. 이 사람들은 형제 라인이지만 그래도 한 가족처럼 내가 아빠고 형제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다 같이 이제 서로 도울 수 있게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렇게 다 같이 하면 돼. 이런 분위기로 만들어주면 점점 쉬워져요. 근데 막 한 줄씩 한다고 생각하면 점점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개념의 나도 두 줄, 파트너도 두 줄 하게 하는 거.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내가 한 줄 하는 개념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자기 파트너가 할 때도 야 내가 한 줄 해줄게 넌 한 줄만 해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 파트너도 힘들어져요. 계속 복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그래서 파트너가 힘들까봐 일단 한 줄만 하게 했다. 이런 사람은 파트너를 위하는 게 아니에요, 결국. 그리고 애터미는 결국 독립을 하는 사업이에요. 독립을 시키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나중에는 졸업을 하는 사업. 한 줄씩 하게 되잖아요. 졸업 못해요. 임태도 또 사업자 나오면 내가 이쪽을 또 해줘야 돼요. 그럼 여기 또 사업자가 나오면 내가 또 해줘야 돼. 한 줄씩 끝까지 잡자고 하는데 그러면 내가 졸업이라는 걸 못해요. 애터미 결국 졸업하는 사업인데 애터미의 개념은 뭐냐면 내가 좌우에 사업자를 육성을 하고 이 사업자가 자기 좌우를 독립적으로 잘 관리할 수 있게끔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업자가 나처럼 좌우를 독립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게 되면 나는 더 이상 도움을 요청을 안 하잖아요. 할 건덕지가 없잖아요. 그러면 나는 졸업을 하는 거야. 그러려면은 나도 두 줄, 너도
이것도 두 줄 해야 돼. 왜냐면 나도 열심히 해줄 거야. 근데 이거랑 똑같아요. 내가 사장님한테는 복권을 20장을 줬어. 사장님한테는 복권을 한 장을 줬어. 근데 이 한 장이 당첨이 될 수가 있어. 이 20장은 다 꽝일 수가 있어. 그게 이 스폰서가 바라는 사람의 의미예요. 스폰서가 당연히 사장님 한 장을 믿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당연히 계속적으로 사업을 해요. 근데 이 사람 중에 정말 괜찮은 사업자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열심히 하는 것 같아도 좀 가서 그만둘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성공을 스폰서한테 맡기지 않고 내 성공을 파트너한테 맡기지 않는 게 애터미 사업이에요. 내가 한다 라고 생각을 하다 보면 정말 훌륭한 파트너가 나오기도 하고 스폰서가 달아놓은 사람 중에 훌륭한 사람이 나오기도 하고 근데 스폰서가 달아놔도 내 밑에 있다면 내가 같이 관리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스폰서가 잘하는 부분이랑 내가 잘하는 부분이랑 분명히 다르거든요. 예를 들면 사장님 좌측에 김지은 사장님이 중국 파트너를 한 명 찾았다. 그러면 김지은 사장님이 그 사람을 교육하는 게 쉽겠어요? 사장님이 교육하는 게 쉽겠어요? 당연히 사장님이 교육하는 게 쉽겠죠. 그런 식으로 같이 관리를 해줘야지 내 하위에 있는 파트너를 더 빨리 키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책임을 내가 두 라인이 다 내 책임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아예 처음부터. 그러면 이 사람이 나 두 줄 다 할 수 있어 이제. 네 돈 필요 없어. 그럴 때가 와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도 처음 시작할 때 마케팅 플랜 알고 있어도 어떤 식으로 누구한테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또 헷갈릴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반응이 다 다르잖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저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스폰서님하고 늘 상의해가면서 그렇게 도움을 받았거든요. 근데 이제는 스폰서님한테 요청할 것도 없고 내가 다 할 수 있으니까 요청 더 귀찮기만 하고 오히려 내 판단하고 좀 의견이 다르면은 내 판단에 혼동만 와요. 그래서 물을 것도 없고 도움받을 것도 없어요. 저는 이게 제 좌우를 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 하는 사업이에요. 근데 다 안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좌측에 인도네시아 분이 있고요. 제 좌측에. 그리고 사장님 제 좌측. 우리 김재 사장님 제 좌측이에요. 네. 그리고 우측에 이쪽에 이제 말레이시아랑 인도네시아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인도네시아 한번 가면은 좌측 분, 우측 분 다 만나보는 거예요. 중국에 가면은 이쪽에 있는 사람도 이쪽에 있는 사람도 다 만나보는 거예요. 한꺼번에 상해에 있는 사람, 이 사람도 이 사람도 상해에 있으니까 한꺼번에 가면 한꺼번에 그냥 만나보는 거예요. 그게 내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스폰서한테 뭐 요청할 것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독립을 했죠. 그리고 이 인도네시아 분도 독립을 했어요. 거의 아직 조금은 도움 필요로 하지만 거의 독립을 했어요. 오히려 제가 인도네시아 가면은 같이 도와줘요. 나한테 도움을 많이 받았다. 그래서 이렇게 독립을 시켜야지 나도 졸업이라는 걸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졸업. 평생 동안 이렇게 매달 매달 외국 나가고 이러면은 아기 내 필요 생겨쳐놓고 그런 사람이 사업이라면 저는 애터미를 안 했을 거예요. 애터미는 분명히 졸업이 있어요. 최대로 10년. 내가 10년 동안 집중해서 하면 운이 안 좋으면은 내가 정말 열심히 했는데 운이 안 좋았을 때 10년이에요. 10년 뒤에는 졸업이에요. 결국에는 내가 좌측에 보통은 샤오머즈 정도만 해도 독립을 해요. 거의 팀장 정도면은 거의 이제 지은 사장님은 진짜 정석대로 척척 잘 따라와요. 지은 사장님 같은 경우에 팀장만 해도 독립을 해요. 똑똑하신 분들은 빨리 독립을 해요. 독립을 한다는 게 너 그 정도 됐으니까 나 안 도와도 되지? 너 알아서 해. 이게 아니고요. 요청할 거리가 없는 사람을 독립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스폰서가 안 도와주고 싶은 게 아니라 스폰서한테 도움을 요청할 건덕지가 없는 사람을 독립을 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럼 보통 김재 사장님 정도면은 팀장이면은 아마 요청할 건덕지 벌써부터도 이제 거의 요청하지 않거든요.
근데 친자 정도면 완전히 거의 독립을 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독립한 사람이 나오는데 저는 이제 샤블로즈 마스터거든요. 저는 샤론 때부터 독립을 했어요. 유통할 껀텐츠가 없어요. 그전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도움받았거든요. 내가 말레이시아 가 있으면 한국 사람들 이제 관리해주고 이런 식으로 도움을 받았는데 이제는 한국분들은 뭐 거의 이제 나 없을 때는 없는 대로 굴러가니까 스폰서는 아예 신경도 안 써요. 그러니까 독립을 하게 되면은 나도 독립을 먼저 해야 되고요. 파트너도 이제 독립을 하는데 보통은 스타마스터 정도 되면은 스타마스터가 뭐냐면 처음에는 세일즈 마스터 판매사 제일 밑에 그 다음에 다이아몬드 마스터 두 번째 단계 세 번째 단계가 샤론로즈 마스터 저 네 번째 단계가 스타마스터 그 다음에 로얄 마스터 크라운 마스터 인테리어 마스터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제가 샤론로즈 마스터 정도 샤론로즈 마스터인데 제가 거의 한 98% 독립을 했어요. 2%도 왜 그러냐면 제가 물건은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에 보내줄 수가 없어요. 왜냐면 교육하러 다니고 해외 나가 있기 때문에 저희 스폰서님이 인도네시아에서 아직 해모임 런칭 안 됐다 했잖아요. 해모임 비타민C 이런 런칭 안 된 거를 주문이 들어오면은 포장을 해서 보내줘요. 그럼 도움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는 아직 도움을 받고 있어요. 근데 스타마스터가 되면요 100%예요. 저희 스폰서님은 위에 요청 하나도 할 필요가 없잖아요. 왜냐면 웬만한 거는 제가 다 하고 조그만 도움을 본인이 처리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 스타가 세일즈 마스터나 다이아몬드 마스터 할 때는 파트너들 관리해줄 게 되게 많아요. 만약에 사장님이 나왔다 그러면은 그 김재현 사장님이 사장님 대신에 사장님 파트너 만날 때 설명도 더 많이 사장님이 하는 거 더 많이 해줘야 돼요. 사장님을 위해서 50%를 일을 한다면 사장님이 다이아몬드 마스터 되면은 김준 사장님이 사장을 위해서 30%를 일을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제대로만 하면 제대로 개념만 붙잡고 사업하면은 점점 일하는 퍼센테이지가 줄어들어요. 그러면 아버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는 거는 2%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스폰서한테 도움을 요청할 건덕지가 완벽한 독립이 가능하다는 거죠. 결국에는 이런 스타마스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좌에 이런 스타마스터를 한 명, 우에 이런 스타마스터 한 명을 내가 만들어내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좌우 자기네들 알아서 독립적으로 다 굴러가요. 내가 이 손 하나 딱딱할 건덕지도 없어요. 내가. 그러면 나는 졸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스타마스터가 하나, 둘, 셋, 네 번째 주밖에 안 돼요. 딱 주면. 보통 스타마스터는 평균 한국에서 7년이 걸려요. 평균. 평균 7년이 걸리고요. 스타마스터가 되면은 한 2천에서 3천 정도 월 수입이 돼요. 2천, 3천 정도. 이런 스타마스터를 좌우에 한 명씩 만들어내면요 나는 한 달에 최소 정말 못해도 3천만 원은 받는 거예요. 월에. 그러면서 놀아요. 할 일이 없어요. 자기네들이 알아서 하거든요. 내가 도와줄 거 없어? 그러면은 가라고요. 우리 부장님들하고 같이 노래방 가는 거 싫어하잖아요. 꼰대들 싫어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 없어요 없어요 다 돼요 이렇게 얘기할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좌우에 스타마스터 한 명을 만드는 한 명씩 만드는 걸로 목표를 하는데요. 이 스타마스터도 그냥 스타마스터면 안 돼요. 개념 없는 스타마스터면 안 되고 개념 제대로 잡혀서 자기 좌우를 독립적으로 이끌 수 있는 스타마스터를 육성을 하는 게 어쨌든 최종 목표예요. 최종 목표가요 임페리얼 아니에요. 좌우에 스타마스터 한 명씩 만들어내는 사람이 되는 게 그게 최종 목표예요. 그렇게 만들어내면요 임페리얼은 저절로 가요. 저절로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올라가요. 왜냐면 이 사람들도 스타마스터 한 명씩 만들어
만들어내겠죠. 그럼 나는 또 모야되고 이게 동성. 그래서 그냥 인테리어 언제 되나 이게 아니라 내 파트너를 한 명 한 명씩 스타 마스터로 만든 거야. 그 전에 내가 또 스타 마스터가 돼서 독립을 하는 거겠죠. 그러려면은 판매사 때부터 다 독립적으로 사업하는 방법을 가르쳐야 돼. 그러면 내 파트너가 판매사가 될 때까지는 막 많은 걸 해줘야 돼요. 왜냐면 제대로 사업 설명도 못하는 수도 있고 사업 파트너들 컨택하는 데도 실수도 많고 그리고 파트너한테 좀 거절을 받으면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아가지고 막 기죽어 있는 파트너들도 위로도 해줘야 되고 이런 할 일이 많은데 근데 그 시기가 지나면은 파트너들을 위해서 하는 일이 점점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애터미의 개념은 이거라는 거예요. 이 개념이 정확하게 잡혀 있어야지 다 같이 성공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네. 이 개념만 제대로 잡고 있으면 뭐 애터미 사업하는 데 있어서 뭐 마인드 교육이나 특별히 뭐 그런 것까지 필요 없고 제품 교육만 제대로 되면 될 거예요. 그리고 사업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사업 방법 궁금하시죠, 근데? 네. 사업 방법은 진짜 별거 없어요. 그냥 일단은 성공의 8단계라고 있어요. 그 애터미 성공의 8단계 이렇게 분류를 치면은 막 회장님이 강의한 것도 나오고 하거든요. 그런 거 한번 보면 뭐 한번 몇 번 보고 좀 막연하다고 생각하면은 다시 한번 물어봐요. 그거 한번 먼저 그리고 궁금하다. 뭔가 궁금한 거 있으면은 지은 사장님이나 저한테 뭐 저한테 물어보고 싶으면 저한테 물어보고 김진 사장님 욕해야 될 일도 있으니까 그런 거 저한테 얘기하면 되고 김진 사장님이 편하고 대답도 잘 해줄 수 있을 것 같다면 또 김진 사장님한테 물어보고 여기 바로 물어봐도 되고요. 기다리기 어려우면 나는 사업 방법을 좀 더 듣고 싶은데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은 일단 바로 물어봐도 돼요. 그리고 다음번에 듣고 싶은 강의가 있다 그러면은 미리 얘기해줘도 돼요. 네, 여기까지입니다.